자,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리스트는 COL이랑 조금은 비슷한데 차이가 있다면 제일 큰 차이는 그 안에 뭐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다음에 예를 한번 보면 일단 A는 뭐 이렇게 대괄호로 묶는 형식. 이게 리스트인데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empty 리스트예요. 그래도 A는 리스트 형식을 갖죠. 파이썬이랑 C도 중대한 차이라면 모든 변수는 C는 타입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이썬은 그게 아니에요. 뭔가 들어가는 순간 그 변수의 성격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리스트가 생성되면서 A가 리스트의 오브젝트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empty list가 A로 설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예에서는 1, 2, 3이 들어가 있죠. 1, 2, 3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B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C는 이제 문자열의 리스트가 되는 거고, D는 보면 숫자랑 문자열이랑 섞여 있어요. 그쵸? 그래도 리스트가 돼요. C 어레이에서는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굉장히 플렉서블해요. 그리고 E의 예를 보게 되면 이건 더 신기한데 어떤 원소들은 숫자고 세 번째 원소는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리스트와 어떤 숫자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파이썬 리스트의 특징이고 인덱싱 하는 거는 뭐 C랑 비슷하고 아까 봤던 저번에 봤던 스트링의 인덱싱이랑 굉장히 유사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덱싱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제 인덱스가 두 개가 왔는데 A의 마이너스 1의 1은 무엇이냐? A의 마이너스 1이라면 A라는 어레이의 맨 마지막 원소가 되겠죠? A의 리스트의 맨 마지막 원소가 되겠죠? A라는 리스트는 1하고 2하고 이런 리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 원소라면 이 ABC 리스트가 되겠죠. 거기서 인덱스 1은 무엇이냐? 이게 0, 이게 1, 이게 2니까 당연히 B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링처럼 이제 덧셈, 곱셈으로써 이 concatenate 같은 게 가능해요. 여기서 이제 예를 보면은 자 아까 마이너스 1하고 1, 두 개의 인덱스로 접근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하면 B가 나왔고요.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은 무엇이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맞냐? 이걸 보면 마이너스 1은 맨 마지막 A, B, C라는 리스트가 되죠. 거기에다가 1을 했더니 이제 원소 B가 나왔던 거고. 그렇죠? 자, 만약에 여기 마이너스 1에다가 A 자체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뭐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은 ABC라는 리스트잖아요? 그 리스트에다가 A 자체가 더해졌으니까 그 뒤에 1, 2, ABC 이런 식으로 concatenate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예를 좀더 봅시다. 자, 여기서 예 1번을 봅시다. A가 1, 2, 3이라는 리스트예요. 거기서 A2에다가 하이를 더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2번이 가리키는 게 3이죠, 그죠? 0, 1, 2니까.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냐? 아니겠죠? 왜냐면 형식을 보면 A의 2는 3이 되죠. 3은 그냥 인티저죠. 인티저 타입이고 얘는 하이는 스트링이죠. 인티저 더하기 스트링은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행을 한번 해보면 에러가 나겠죠. 자, 이걸 일행을 에러를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뭐 한쪽을 맞춰줘야 되겠죠? 하이를 맞춰줄까요? A의 2가 가리키는 3을 스트링으로 만들어 봅시다. str
이렇게 해서 스트링으로 만들고 한번 실행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3이랑 하이랑 더해져서 3 하이가 되죠. 그럼 만약에 이걸 두 개를 어레이로 다 만든다면, 아 리스트로 만든다면 어레이가 입에 붙어서 자, 이것도 실행하면 분명히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 A에 2는 어레이가 아니라 3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3으로 만들어줘. 3을 어레이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아, 리스트로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그걸 해줄 수 있는 방법은 0, 1, 2니까, 요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마. 그죠? A의 2, 땡땡, 콜론이 가리키는 거는 이제 3이라는 게 들어있는 서브 리스트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서브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범위니까, 슬라이싱이 돼서. 거기다 이제 하이가 들어있는 리스트가 더해지는 거니까, 컨카트네이트가 돼가지고 3하고 하이가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 얘를 보면 이제 그 슬라이싱으로 서브 리스트를 끄집어내는 방법인데, 1하고 2면 뭐죠? 자, 1하고 2면 1에서 출발하고 0, 1 여기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2까지인데 2에서 한칸 앞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죠. 이 자리가 나타내는 서브 어레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그 서브 어레이에다가 A, B, C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서브 어레이에 A, B, C가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 아마 A, B, C가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 2라는 서브 어레이 대신에 A, B, C가 들어간 거죠. 그쵸? 그쵸? 비슷한 예인데 만약에 여기서 A의 1, 2 2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A1이면 2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때 만약에 A1에다가 ABC 어레이 그 리스트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답이 2번이랑 같을 것인가? 상당히 재밌는 문제죠. 그렇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결과를 보면 1에다가 2 대신에 ABC라는 어레이가 와버렸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A가 1이라는 거는 2를 가리키는 거예요. 위위의 예제 2에서는 example 2에서는 1에서 2까지의 슬라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2가 들어있는 서브 어레이였고 서브 리스트였고 서브 리스트 대신에 리스트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2 대신에 이 자리에 이 ABC가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A의 1은 가리키는 게 2니까 2 대신에 이 리스트가 들어가 버린 거죠. 이건 리스트 대신에 리스트가 들어간 거고 이건 숫자 대신에 리스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파이썬에서는 모든 게 오브젝트예요. 그러니까 2라고 여러분이 여기 적어 놨지만 2라고 적어 놨지만 이것도 역시 오브젝트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치 A 같은 그런 오브젝트예요. 다만 이게 약속이 되어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것도 인터넷상의 주소, 그러니까 메모리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 주소 대신에 이 리스트의 주소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C식으로 말하면 포인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자, 이게 헷갈릴 텐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2번하고 3번이 어떤 차이가 있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리스트들을 리스트로 바꾸는 거고, 이거는 숫자, 오브젝트를 리스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2라는 내용이 바뀌는 거고, ABC로. 여기서는 2 대신에 리스트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 결과, 이렇고요. 자. 다음에 리스트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떤 원소를 지우고 싶어요.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 두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1부터 3까지의 그 슬라이스면, 1, 콜론 3이면, 어느 범위일까요? 1이면 0, 1이니까 2부터겠죠? 3이니까 1, 3이니까 한칸 앞에 2까지가 될 테니까 1, 2가 되겠죠? 그래서 2, 3인 이런, sub 리스트가 될 텐데, 그거를 빈 리스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2하고 3이 삭제되어 버리겠죠? 그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실행을 하면, 자, 나왔네요. 자, 1, 4, 5가 되었죠. 해서 2하고 3이 삭제되어 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del 1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del에 del이라는 이런 명령을 쓰고, 그 다음에 a의 1, a의 1이면 2죠, 여기서.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실행했더니 2가 지워져 버렸네요. 여기서 2가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요. 자, 이 del이라는 뜻은 뭐냐면 del 뒤에 오는 그 오브젝트를 메모리에서 없애버려라 하는 거예요. A의 1이 가리키는 거는 2죠, 그죠? 2라는 이 오브젝트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메모리에서. 이게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 리스트는 1, 3, 4, 5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A라는 array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A라는 array 자체를 없애려면 그냥 del A 해버리면 되겠죠. 이걸 이제 실행을 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하면 A라는 리스트 자체가 메모리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print A에도 참조할 주소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원래대로 돌려놓고. 자, 그 다음에 append란 명령을 한번 봅시다. 자, append란 명령은 이제 뒤에다 꽂아 넣으라는 거예요. 1, 2, 3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있는데, append 4 하면 그 뒤에 4를 넣으라는 거고, 이거를 리스트로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A의 맨 뒤에다가 4를 꽂아 넣어라. 그러니까 1, 2, 3, 4가 됐죠? 이제 A가 그렇게 바뀌었죠? 거기다 또 5하고 6으로 만들어진 리스트를 꽂아 넣어라. 그럼 리스트 자체가 그또 원소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 2, 3, 4, 여기 5, 6 리스트가 되는 거고. 그렇죠? extend란 명령도 있는데 이거는 뭐 a 더하기 b랑 똑같아요. a 더하기 b를 해가지고 a를 concatenate해라. 그런 건 똑같고. 이 insert 명령은 이제 지정된 포지션에다가 데이터를 넣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보면, 1, 2, 1, 3, 4로 이루어진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서 1번 위치에 2라는 그 엘리먼트를 넣어라. 그러면 1번 위치라면 0, 1, 이 3이죠. 3 앞에다 넣으라는 얘기예요. 3 앞에다가 2를 넣으니까 1, 2, 3, 4가 되었죠. 그렇죠? 자, sort란 명령을 한번 봅시다. 자, sort를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sort는 뭐 정렬하는 거죠. 그죠? 이 A라는 오브젝트의 멤버로서 부를 수가 있고, 자, 예를 봅시다. 1, 3, 4, 2가 있는데 이걸 정렬을 시키려면 asort라고 이 멤버를 불러버리면 되죠. 멤버 펑션을 부르면 이게 A라는 array가 1, 2, 3, 4가 돼버리죠. 그 독립적인 펑션으로서 sorted라는 펑션도 있어요. 그 sorted 펑션에다 a를 넣으면 이제 정렬이 되는데, 자, 이걸 한번 해볼게요. 정렬이 안 됐네요. 여기 1, 3, 4, 2가 그대로 나오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sorted는 원래 건 건드리지 않고 그걸 복사를 해서 그 복사본을 정렬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A의 원래 원본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중대한 차이예요. 자, 여기서 sorted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print에서.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1, 2, 3, 4가 나오고 원래 개가 원래 것도 프린트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리스트가 어떤 건지 봤는데, 이게 리스트가 가장 기본적인 그 어레이 타입이라고 할수 있죠. 파이썬에서의 그 C의 어레이보다는 상당히 플렉서블하고 조작성도 좋고. 그래서 모든 걸다 리스트로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인 자료형은 리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컨테이너 또는 자료형으로서 튜플이라는 게 있어요. 튜플은 리스트는 대괄호로 선언을 했죠. 튜플은 괄호로 선언을 합니다. 소괄호로. 그게 다르고요. 형식은 실제적으로 다른 점은 리스트는 변경이 가능해요. 뭐 엘리먼트를 더 넣는다던가 아니면 뭐 없앤다던가 뭐다 가능한데, 튜플은 상수입니다. 얘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변화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를 넘길 때 튜플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펑션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은 상수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것들은 이제 튜플로 그 파라미터들은 튜플로 넘어갈 때가 많고요. 자, 선언한 얘는 비슷해요. 그 empty 튜플을 만들려면 이런 뭐 괄호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면 이렇게 1, 2, 3 해서 괄호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T5를 보면은 이제 캐릭터 두 개랑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튜플이 함께 들어갈 수가 있죠. 자, 리스트하고 다른 점은 이제 원소가 하나일 때. 원소가 하나일 때는 그냥 1만 적는 게 아니라 여기 컴마를 반드시 찍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소가 하나일 때는 컴마를 반드시 찍어줘야 돼요. 튜플은. 그리고 괄호는 이렇게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컴마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여러분이 이것은 튜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렇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차이점은 튜플은 바꿀 수 없는 거. 그게 리스트랑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특별한 문법에 대해서 알아두기 바랍니다. 원소가 하나일 때 컴마를 찍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 이렇게 컴마로 연결된 경우 괄호가 없어도 파이썬은 알아서 튜플로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컨테이너로서 딕셔너리라는 게 있어요. dict로 선언을 하고, C++의 그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아는 사람들은 거기 맵이 있는데 그거랑 똑같습니다. 자, dict하고 리스트하고 또는 어레이랑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C에서 어레이를 이제 원소를 접근할 때뭐 리스트도 마찬가지고 A의 0번, A의 2번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게 0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지정을 할수 있는 게 바로 딕셔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찾을 때 어떤 뭐 단어를 찾잖아요. 단어를 찾고 설명을 보는데 그 단어가 바로 키가 되는 거고요. 설명이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여기 예를 보면 딕이라는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이 키가 네임하고 폰이에요. 그러니까 네임에다가 여기는 킴을 넣는 거고 폰에다가 2800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네임을 얘가 찾으면 킴이 나오는 거고 폰을 찾으면 2800이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키, 그 다음에 오는 게 밸류입니다. 보통 리스트 같이 이렇게 만들려면 이제 숫자를 쓰면 되죠. 자, 이건 1에다가 1 넣고, 2에다가 2 넣고, 3에다가 3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자, 딕셔너리와 리스트의 차이를 알겠죠? 자, 여기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는 A라는 딕셔너리를 만드는데, 딕셔너리는 아까 빼먹었는데, 이 중괄호로 묶어요. 중괄호로 묶고, 이제 안에 엘리먼트들이 오는데, 여기 엔트리가 하나예요. 키가 1이고, 밸류가 A인.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엘리먼트를 하나 추가하고 싶어요. 엔트리를 하나 더 넣고 싶은데
그것을 할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거기에 해당하는 key value pair를 지정을 해서 마치 리스트에다가 대입하는 것처럼 넣는 거예요. A의 2는 캐릭터 B 하면 2라는 키를 만들고 이제 B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키가 1인 밸류가 무엇인지 딕셔너리에서 알고 싶다. 그러면 A의 1을 호출을 하면 돼요. A의 1을 호출하면 바로 요게 되겠죠? 그래서 키가 A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바로 앞에 example는 이거였죠? 원래 딕셔너리에는 중괄호 하고 키가 1이고 밸류가 A인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키가 2고 밸류가 B인 그런 엔트리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딕셔너리가 나오게 되었죠. 여기서 키가 1인 게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제 그걸 접근을 하면 되죠. 마치 리스트처럼 이렇게 접근을 할수 있고요. 그렇죠? 이1 대신에 어떤 문자가 와도 돼요. 문자가 오면 그 문자로서 접근이 된다는 거고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기에 1이 아니라 어떤 문자열이 오는 거죠. XXX. 문자가 오면 뭐 똑같을 거고, 이건 여기다 이제 1 대신에 문자열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키니까. A라는 밸류에 접근할 수 있는 키니까요. 그쵸? 자, 다시 1로 바꿔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키를 지우고 싶을 때, 리스트처럼 이제 del 명령을 쓰면 돼요. del 명령에 어떤 지우고 싶은 키를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1번, 키가 1인 엔트리 이거 지우고 싶다. 그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뭐 del A는 A1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에러가 났네요. 왜 에러가 났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이게 문자로 들어가 버렸군요. 바꾸면서 잘못했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키가 숫자 1이 되죠. 아까는 문자 1이었고. 그렇게 하면 1번이 지워지고 2번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것은 이 키를 나타내는 거가 항상 키는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자, 똑같은 키를 가진 엔트리 두 개를 넣어봅시다. 여기 키가 1인 엔트리가 value A를 갖고 있었고, 그 뒤에 똑같은 키 1을 갖고 value는 다른 그런 딕셔너리가 있어요. 이걸 실행하면 무엇이 될까? 자, 여기 보면은 뒤에 것만 들어갑니다. 앞에 건 무시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또맨 위에 example에서 A의 2번에다가 뭐 C를 넣는다면 B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키는 유니크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래야 그 키로서 특정한 밸류를 억세스할 수 있겠죠. 만약에 똑같은 키가 여러 개 있으면 뭐를 억세스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 키는 리스트는 될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 1,2라는 리스트가 키가 되고 밸류가 A 되는 이런 딕셔너리가 가능한가?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죠. 왜 에러가 날까요? 자, 딕셔너리는 변화할 수 있어요. 그쵸?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키는 여기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리스트는 키가 될수 없어요. 대신에 이걸 튜플로 바꾸면, 튜플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유니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에러가 안 나요. 그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딕셔너리 멤버 펑션들이 있는데 키를 다 알아내고 싶다. 그럴 때는 key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딕트키즈라는 이런 컨테이너 안에 네임하고 폰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이제 조작을 하려면 리스트로 바꾸면 편하잖아요. 해서 얘를 갖다가 리스트로 감싸면 이게 리스트 형식으로 변환이 돼서 나오게 돼요. 그게 이 말이고, value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이제 value는 이제 킴이랑 2018 이게 들어가는 리스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item이라는 member 펑션은 key value를 튜플로 묶어서 보여주게 돼요. 그 다음에 aClear는 그 엔트리들을 다 없애주는 거고요. 자, aClear를 한번 해볼까요? aClear 불러라. 그 다음에 print a 하면 뭐가 나올까요? 자, 그럼 A에 클리어를 했으니까 이제 빈 튜플이 되었어요. 이건 del하고는 달라요. del은 완전히 그 오브젝트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고, 메모리 를 프리를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그 컨테이너 자체는 살려주는데 그 안에 원소를 다 없애버리는 게 클리어예요. 자, 딕셔너리 원소를 접근할 때 키로서 밸류 접근할 때 키로서 접근한다고 했죠. 그렇죠? 이 접근할 방식이 사실 두 가지예요. 여기 키로서 접근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get이라는 member 펑션을 사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get이라는 argument를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두 개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다를 때는 키가 없으면 달라요. 키가 없어도 a의 키는 아니 a의 get은 none이라고 none을 return을 하는데 이 a의 키는 에러를 냅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클리어를 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 얘는 없애버리고 얘도 없애버리고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클리어로 A를 닦아버렸죠. 그래서 A는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위에 걸 실행을 해서 A 메모리에 뭘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위에 보서 보면은 이걸 설명을 안 했네. 자, 이걸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자, 1에 A 넣고 2에 B 넣는 그 딕셔너리에서 1번을 지웠어요. 그러면 2번이 나왔죠. 여기서 1번을 또 지워볼까요? 그러면 이제 에러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에서 1번을 이미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노트북 작성을 할때한번 가는 건 괜찮은데 중간에 뭐 어떤 코드를 실행한다든지 하면 히스토리가 다 이제 메모리에 있기 때문에 위에 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그러니까 현 상황에 A에 뭐가 들어있냐 그걸 보고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A에 다시 name keym phone 2018을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접근을 해볼게요. print a의 name. 자, 이걸 실행하면 킴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엉뚱한 걸 한번 써봅시다. xxx 에러가 났죠. 그죠? 여기서 이제 get을 한번 써볼까요? a의 get 한 다음에 그러면 없다가 나왔죠. 그러면 자동으로 알 수가 있지만 A의 name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in이라는 이 키워드를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 name 이 in 안에 있냐? 이러면 이제 true, false로 return이 되게 돼요.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죠. 그렇죠? 자, 있으니까 true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그 컨테이너 중에서 set을 한번 봅시다. set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세요.
간단한 거는 여기서 해보고. 자, set은 우리가 말하는 그 집합이에요, 바로. 셋은 리스트를 넘겨서 셋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문자열을 넘겨서 셋을 만들 수도 있어요. 셋이라는 거는 리스트랑 다른 점이 뭐죠? 우리가 생각하는 집합을 보면 집합에는 중복된 원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hello라는 게 들어가면 l이 두 개잖아요. 근데 실제 집합에는 두 개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리스트를 컨버전 해가지고 셋을 만들 수도 있고, 튜플을 컨버전해서 셋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스트링도 되고요. 하여튼 이처러블한 그런 컨테이너들은 다 되죠. 그리고 거꾸로 리스트를 만들려면 이제 S1 리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튜플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교집합을 구하라, 찹집합을 구하라, 차집합을 구하라. 그런 것들을 이제 트라이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 엔드나 이 파이프 기호, 이 엔터키 위에 있는 거, 파이프 기호 또는 빼기, 이런 게 바로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입니다. 엔드는 이제 논리, 엔드를 생각하면 쉬울 거고, 그래요. 자, 그리고 셋에서 그 원소 하나를 추가하는 거는 ad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티플 엘리먼트를 추가할 때는 update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그때 이제 리스트를 보내줘야겠죠. 어떤 특정 원소를 없애라 그럴 땐 remove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간단한 위에 것만 한번 해봅시다. S1은 set하고 1, 2, 3. 그리고 프린트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 2, 3이라는 그런 셋이 나왔어요. 얘를 이제 리스트로 변환을 하려면 여기다가 리스트 이렇게 해보면 1, 2, 3이라는 리스트가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S2는 그러면 이제 셋의 헬로다. Hello. 그때 한번 이제 S2에 뭐가 들어갔나 봅시다. 자, 본대로 L이 하나만 들어갔죠. 그렇죠? 이제 이거를 리스트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리스트로 변환을 해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리스트 형태로 EOHL이 들어갔죠. 그렇죠? 이게 나름 정렬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헬로였지만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렬이 돼서 어떤 오더를 유지를 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3, 2에서도 3하고 2를 한번 바꿔볼까요? 3이고 여기가 2다. 그래도 이게 정렬이 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1, 2, 3이 셋에는 들어갑니다.